네, 글로벌 상황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그 핵실험 늘뭐 허를 찌릅니다. 김희욱 전문 위원이 뒤통수 맞았다고 아침에 표현을 하던데요. 또 미국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우가 14,000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자세한 흐름들과 시장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희욱 전문 위원입니다. 네, 미 증시 이제 고점 부담을 느낄 때도 됐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이 신년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마감 브리핑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겠고요. 이어서 이 북한 관련 소식 역시 외신에서도 뜨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 3시간 후면은 연설을 할 텐데요. 여기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 것은 거의 99.99%의 확률이 됐고요. 과연 어떠한 수식어를 붙일지, 그리고 미국 내 민심은 어떤지까지 우리나라 외국인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보시는 대로 최대한 힘을 뺐다. 신중했다. 조금 소극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제 뭐 우리 증시도 그랬지만 최근에 미 증시도 다우지수의 경우 거래량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지수상으로 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면서 그간의 상승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돼 있는 상태라는 점, 그리고 오늘 현지 시간으로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교서를 앞둔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요두 단어 정도면은 뭐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뭐 특징주 이런 건 없고요. 전문가 인터뷰 바로 이어서 들어보시죠. First Citizen Bank Share 측의 의견인데요. 미 증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랬던 게 아니다. 다만 지난 상승분에 대한 수렴 과정이 들어갔던 하루였다. 이렇게 시황을 정리했고요. 오늘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정부 지출 삭감에 대한 것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백악관이 이미 언지를 줬던 인프라스트럭처, 우리말로 뭐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그리고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녹색 에너지 정책, 클린 에너지에 대한 지원 의지에 따라서 해당 업종은 증시에서 반응이 엇갈릴 것이다. 오늘도 약간 그랬다라는 설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연두교서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큰 이벤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문구 하나하나를 챙겨봐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한번 준비했습니다. USA Today 보시죠. 뭐안 그래도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노스코리아, 우리말로 이 북한인데, 이번에는 안 그래도 이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컸지만 어제 핵실험을 계기로 아예 예약 확인까지 마쳤다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공보실의 수석보좌관 댄 파이퍼에 따르면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오늘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건 약간 자존심이죠. 북한이 뭐 그렇게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원래 이 북한이라는 단어가 오늘 연두교서에 어차피 등장을 할 예정이었다. 항상 요 단어를 준비해 왔다. 그래서 뭐 등장 안 할게 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백악관에서 밝혔죠. 자,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북한에 대해서 수식어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 투심도 그렇고 장중에 좀이 여러 가지 수급이 좀 변화될 여지가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지 여론조사 내용을 좀 잠깐 보실까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그렇다고 갑자기 뭐 부시 정부 스타일의 뭐 강경론, 악의 축, 뭐 이렇게 급진적인 선회를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 국민들의 민심이 국내 정치 외국인 투자자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봤는데요. 미국의 지금 정치 현안 가운데 최근 4대 항목은 바로 미국 시민권 부여 기준을 좀더 현실적으로 개정하자. 그래서 미국에 득이 될 사람한테는 좀더 쉽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서 좀더 협조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우리 좀이 친환경적인 미국을 만들자. 다음에 이두 개까지는 뭐 그냥 뭐 우리랑 직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이런 식인데, 나머지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총기 규제 법안,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이 총기 제조업체와 이 로비스들을 어떻게 보면 좀 떨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법안이고,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에 대한 이슈가 바로 이 우리와 연관 있는 두 가지 후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대북 기조에 대한 미국의 민심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지 여론조사 결과 함께 살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 연두 교서를 앞두고 열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는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60%가 이미 찬성을 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지적을 한다면 76%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경우도 뭐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서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 차이가 역시 한 8%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화당 지지자들에 대한 결과인데요. 먼저 총기 규제의 경우는 원래부터 소신이 30%로 낮고,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도 31%.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하든 안 하든 상당히 지지도가 낮고요. 다음에 공화당의 전통적 대외정책 기조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미국은 테러리스트들과의 절대 협상은 없다. 이런 로직이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종전 요구를 하면 아프간 전쟁 종식을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마이너스 4%포인트로 줄어들어서, 한마디로 오바마의 온건 기조가 우리는 싫다. 이런 뜻이고, 이게 대북 기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에 시민권의 경우도 원래 생각은 절차 간소화에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이 60%인데 오바마가 이번에 언급을 하면 찬성률이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39%. 따라서 미국도 지금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의 골은 상당히 깊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 미 의회 여소 야대 전국을 감안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기조에 대해서도 약간 매파적으로 터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이 아닌가, 일단 그래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연두교서를 조금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니까 한 2시간 반 남았는데 저도 이때 좀 스테이하고 있다가 뭐 동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해서 자막으로 내보내는 정도의 기여를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뭐 우리나라 증시에 이런 북한 말고 또 다른 골칫거리는 바로 환율인데요. G7 재무장관 회담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죠. 글로벌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7개 국가의 경제 수장들이 모인 G7 재무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회원국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이 여기 교집합으로 껴서 G8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FOMC나 ECB 스테이트먼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내용이 간단 명료한데요. 보시는 대로 이번에는 첫 줄부터 마지막까지 주제는 환율 이렇게 됩니다. 최근 외환시장의 인위적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근데 여기 모인 사람 중에 경제학 박사학위 없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잘 들어봐라. 원래 환율이라는 것이 영어로 exchange rate인데 이것을 interest rate, 그러니까 금리랑 헷갈리면 안 된다. 금리는 통화정책 목표로 몇 퍼센트 딱 정해놓을 수 있지만 환율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일본을 겨냥해서 한마디를 했죠. 뭐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뭐 싸우자는 뜻은 아니고 잘 협조를 하자. 또 이렇게 점잖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성명서나 외교 문서는 상당히 문구 하나하나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겠는데, 점잖게 결과를 맺었지만 나이맥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는 조금 반응이 있었습니다. 미 상품거래소에서는요, 엔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폭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원화 환율은 또 한 번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글쎄요. 달러원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에 보선 G7 성명서의 영향력이 N1 환율에는 당연히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예상과는 달리 순매수 폭을 늘려서 고마운 존재로 부각이 됐던 외국인, 오늘은 어떨지 한번 볼 텐데요. MSCI 한국 지수입니다. 미증시처럼 보합, 뭐 큰 반응은 없는 상황이지만은요, 지금 보시는 대로 1월 한 달 내내 지속됐던 외국인의 이 줄 매도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제는 비중을 조금씩이라고 늘리려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60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9.80에 걸쳐 있는데 60선을 넘을 때까지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돌아왔다라고 보기는 약간 좀 이르지만 어쨌든 비중 더 이상 줄일 건 없고 비중 확대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 여러 가지 이슈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